드하모니 디자이너 김민경입니다. 스테레오 바이널스와 드하모니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션 맡고 있는 화재영이라고 합니다. 또 인터뷰를 두 분이 하시니 네네. 어떤 관계신지 궁금하네요. 주종관계. 주종관계? 저희는 6년차 부부고요. 이제 네. 딸 하나 둔 부모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런던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여름방학이어서 잠깐 나왔는데 이제 지인께서 이제 소개팅을 시켜주신 거죠. 저는 런던 컬처 패션이었고 이제 시드님 같은 세인 마틴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연애를 시작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이란 세월이 됐더라고요. 영국에서 그래픽 디자인 공부하고요. 그래픽 디자인 회사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제가 원래 패션 디자인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나도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있지 않았느냐, 뭔가 이런 거 다시 조금씩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스테레오라는 브랜드를 하면서 노하우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실장님은 신발을 전공하셨으니까 조금씩 준비를 해서 나온 게 드하모니입니다. 스테레오 바이너즈는 2013년 초 런칭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지금은 되게 많이 없어진 레코드샵에서 영감을 받은 브랜드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레코드샵의 앨범 커버에서 되게 많이 영감을 받았고 그 CD나 레코드판의 그 스퀘어 쉐입이 저한테 주는 되게 큰 아이코닉한 심볼이거든요. 프로젝트 베이스의 브랜드라서 각 프로젝트가 이렇게 하나의 앨범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각 앨범마다 새로운 주제가 있고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스테레오 색깔로 이렇게 담아서 출시하는 그런 브랜드. 신발이라는 거는 신발과 바닥,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만나서 일어나는 인터랙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발걸음이 사람마다 틀리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기분도 틀릴 텐데 이 신발은 어떤 때 신을 수 있을까라고 상상을 해봤는데 안단테라고 이름되는 하이톱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느리게 걷고 싶은데 슬리본 같은 경우는 뭔가 빠르게 신고 뭔가 발랄한 느낌을 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비바세라고 신고 알레그로로 신었던 건 이제 레이스업이니까 신발 끈을 묶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빠르기와 관련된 제품들로 조금씩 구성을 해나갈 생각이에요. 하모인 아울 서라운딩이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에도 다 조화로울 수 있는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안에서 그 신발이 어색하지 않고 되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런 브랜드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더블 컨셉과 같이 작업한 데님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은 일본의 되게 전통 방식만 고수하는 크로키라는 데님이 그걸 저희가 쓸 수 있다는 걸 되게 처음에 되게 좀 설레었어요. 데님이 헤어지고 여신이 되는 과정을 이제 소비자 스스로가 자기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뭔가 그런 가능성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크로키 데님을 쓴 안단테 제품 두 개랑 라르비트 제품 하나 총 세 개를 출시하는데요. 또 계속 신으면서 색깔이 변하는 과정이나 뭔가 서로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품 더블 컨셉. 네. 더블 컨셉 익스클루시브. 체크해주세요. 저희 둘은 뭐 부부이기 전에 친구, 그리고 친구이기 전에 뭔가 동반자라는 느낌이 있어서 원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또 사람들을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게 하고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들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데 가능성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왕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으니까 실장님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저한테 시달린 거죠. 본인은 이제 런던 다시 돌아오면서는 이제 주부로서 뭔가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나가서 라스트라도 깎아라 그래서 런던에 있는 공장도 보내고 뭐 계속 되게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보통 생활하고 작업하는 공간은 거의 대부분 덜스턴이라고 이스트 런던이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문화 그런 거에 많은 요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되게 생겨나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런던에 있으면 세계의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직접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다 주위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렇게 자극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되게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그 덕분에 조금 그 당시에는 힘들긴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아, 제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 나오면 친구들이 어디 갔더니 니네 제품 되게 전시되어 있더라, 누구 연예인이 신었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특히 이번 W 컨셉에서 인터뷰하자도 왜? 날 왜 인터뷰했나는 감사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카택류의 공식 팀은 그분을 표현하는 태그를 말씀해주세요. 보통 평소 제 삶에서는 로베맘이 한 애기 엄마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고, 일에 안에서 디자이너 김민경으로 태그를 고르라면 노예 계약 맞는 것 같아요. 주인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실 건가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몇 년일진 모르겠는데 노예 계약으로 꾸준히 활동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주인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노예를 부려야 되냐면 잘 부려야 되니까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철두철미한 전략 전략가로 정했습니다. 슬라이더랑 W 컨셉 익스클루시브 데님.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신발들 좀 더 만족하실 수 있게 튼튼하고 또 편하고, 신발이니까 질리지 않고 보실 수 있고 관심 가져주실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네, 이쁘게 잘 봐주세요. 이번 주에는 하이마이트 루프드랑 촬영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케이션 디세이브랑 래퍼들이랑 활로할 분이랑 분들이랑 같이 촬영할 예정이고요. 되게 오래된 준비해서 너무 좀 너무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안달난 프로젝트 하나 있는데, 새로운 캐릭터고 모두가 원하는 캐릭터고 총 4개에서 5개 프로젝트가 지금부터 10월, 11월까지 출시될 예정입니다. 스테레오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더 재미있고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제품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